우리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이런 올림픽마저도 전후에 대한 기획이 없는데 다른 도시 계획이라든지 기획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는 데서 이제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요. 기획. 뭐 건축가에서는 일단 플래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의 문제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잘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 준비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졸속으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그 사후 시설에 대해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이런 올림픽마저도 기획이 부재가 돼서 전혀 전후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획이 없는데 다른 도시 계획이라든지 기획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얼마 전에 지금 현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1기, 2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자성애 아니면은 어떤 그런 대책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3기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1단계만 생각을 하고 2단계, 3단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장기 발전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가 이제 좀 자주 요즘 이제 뭐좀 떠들고 다니는 내용인데요. 일본 여기 나오시마입니다. 뭐 쓰레기 섬이었죠. 유명하죠. 많이들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시마 가면 쓰레기 섬이 어떻게 이렇게 수백만 명이 오는 관광 섬이 됐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니다. 저도 뭐 공무원들하고도 같이 가고 기업의 오너들 뭐 임원들하고도 많이 갔습니다. 가서 뭘 보고 오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갔다 와서 최소 전국에 한 20군데 이상 비슷한 걸 기획을 했어요. 그 실제 오픈한 곳도 10군데 이상입니다. 지금 나오시마는 이렇게 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문을 다 닫았어요. 그 나오시마에서 주변에 뭐 섬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것들의 충분한 스토리를 가지고 한국화를 하는 훈련 그것이 우리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화를 하는 훈련이 안돼 있다 보니 계속 외국 거 우리가 갖다 놓는 거잖아요. 외국 거 갖다 놓고 또 실패하고 외국 거 갖다 놓고 실패하고 똑같은 이제 우리가 미래 도시를 얘기하고 우리 이제 우리 미래 100년을 얘기한 데서 상징의 문제를 얘기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뭐 서울역인데요. 공항은 도시의 관문이라고 그러고 기차역은 도시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상징이라고 교육을 받은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기차역이 왜 상징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낭여행을 가거나 패키지 여행을 가거나 유럽을 가면 기차역 엄청 박수치고 좋아해요. 그리고 기차역 가서 구경도 하고 심지어는 인증샷도 찍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발전한 KTX를 짓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롯데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롯데마트, 롯데라고만 하지 그걸 서울역이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획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의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용도지역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용도지역을 정해진 용도가 있는데 결국은 도시는 발전하면서 퇴화하죠. 퇴화하면서 그 용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게 도시가 진화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인데 뉴욕인가 이게 아부다비인가 두바이인가 이게 어디 서울이에요. 그림은 이렇게 그린다니까요. 왜 그냥 외국 건축가들이 똑같은 건축가들이 와서 일을 해요. 수십억을 받고 그림도 이렇게 촤 이건 뭐 허드슨 야드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끝났죠. 예, 네, 뭐 2천 몇백억 낸 거 이제 못 돌려준다. 철도촌 코레일하고 오랫동안 그 싸우고 뭐 삼성도 개입했다, 롯데도 개입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제가 볼 때는 누구 잘잘못 따질 게 아니라 기획의 부재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용산 국제 업무 단지라는 국제 업무 단지라는 좋은 찬스를 갖고 있었는데 철도의 용도를 바꿔서 서울이 진화할 찬스를 우리는 놓친 거죠. 아까 이제 뉴욕 말씀하셨는데 뉴욕도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CG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허연 CG 보이세요? 예. 이게 지금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하이라이즈 콘도입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거부감이 나요. 저런 맨해튼에 저렇게 고밀하게 저렇게 분양을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여기는 그런 식의 할 수 있는 한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하이라이즈여서 계속 고밀로 가겠다는 게 맨해튼의 뉴욕시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다 허가도 내주고 있고 실적도 잘 팔리고요. 그럼 저걸 누가 사느냐? 미국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중동 사람이 사고 중국 사람들이 사고 다 외부에서 와서 100억, 200억을 촉촉 주면서 이제 사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뭐 개발 친화론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시가 진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뉴욕의 하나의 도시에 대한 풍경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유럽의 도시를 지향할 거냐, 무슨 도시를 지향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도시가 이 모양이고 우리 골목길은 뭐 이 모양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관점이 도시와 그러면 가로경관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결국 지금 우리 현재 자화상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고 투시도도 저렇게 신문에 나오고 있고 현재 상가들도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아파트와 상가와 주상 복합에 대한 그런 문제로 우리가 지금 인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건축계에서 뭐 무지개 건축이다 그리고 뭐 이런 골목길 건축이다 이런 얘기를 이슈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건축법이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건축가가 도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법이 우리의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맹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은 고도시고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유 교수님 앞에 강의해서 이제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저도 상당 부분 그 우리 고도시에 대한 고민거리는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 파리인데요. 파리도 똑같이 세느강이 저렇게 흐르고 있고 뭐 몇 구다 몇 구다 몇 구다 몇 구다 하는데 여기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파리면요. 이쪽 부분이 완전히 신규 개발해서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데팡스 있는 왼쪽, 서쪽, 저쪽 부분도 쭉쭉쭉쭉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누가 있었냐?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뽕피드. 일약 뭐 한 30살 정도 전후 되는 젊은 건축가들이 이 안을 냈을 때 프랑스는 손을 들어줬습니다. 뽕피드 센터는 오랜 시간 계속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거의 폭발적인 완전히 스폰지처럼 걷어들이는 하나의 스팟이 됐고 스페이스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세느강이잖아요. 한강은 우리가 바라다 보면 되는 존재였지만 파리의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1800년대 중반에 파리 도시계획을 했지만은 세느강을 거닐면서 바라보는 도시의 경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서서 보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됐을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건 만대로잖아요. 안동 병선서원의 만대로인데 뭐 다 많이 아시는 얘기입니다. 차경을 한다. 앞에 있는 경치를 빌려서 나의 건축을 완성시키고 내 공간을 완성시킨다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유교의 서생들은 이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소박한 건축이었고 절대 화려하지 않는 건축이었지만 우리가 이렇게만 보는 건축이 아니라 만대로 가서 저기에 앉아서 앞에 경치를 보면서 우리의 이 환경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대화가 시작되고 완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좀 우리 선조의 이런 훌륭한 생각들을 우리 이 도시나 건축에 좀 넣어야지 앞으로도 100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